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대한지질학회장을 맡고 있는 허민 전남대 부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무등산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추진 중인데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낯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유네스코 하면 저희들이 세계유산이라는 게 또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이제 유네스코는 이제 세계유산 같아버려서 거의 비슷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세계지질공원입니다. 일단은 세계유산은 그 어느 특정한 세계에 가치 있는 지역을 보존하고 그다음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인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보존하고 교육을 하면서도 하나는 더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되면 지역이 굉장히 경제 활성화되는 측면이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등산은 크게 저희들이 이제 그냥 우리가 주상절리대 이렇게 하지만 네. 크게 보면 제가 세 가지 분류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에 작년에 이제 그 신청서를 냈을 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분류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국제적이다. 세계적인 가치, 그 다음에 국내적인 가치, 그 다음에 지역적인 가치를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주상절리하고 서유리 공룡화석지는 그 지질학적 세계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네. 이미 이제 이거는 이거 우리가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어 있는 그 고인돌 유적지를 우리가 지질학 같이 접목을 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운주사도 지금 세계 유산이 잔등봉 이번에 신청됐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장굴제 올라가잖아요. 네. 장굴제가 왜 이렇게 평탄면이 됐느냐. 그리고 주상제는 서 있는데 그 평탄이 된 이유가 빙하기 이후에 커다란 블록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평탄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 아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현재 날로 지금 기후가 아주 좋지 않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지금 이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무등산을 또 기후변화의 하나의 모니터링 센터를 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화순의 적벽이라든가 그리고 무등산의 너덜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풍열이라고 해서 이제 온도에 의해서 정상으로 나타나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많은 나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공동적인 가치가 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그 이 세계 유네스코에 뭔가를 등재하려면은 세계적인 가치가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세계 지질공원은 지질학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예. 그다음에 역사와 문화 함께 묶어서 함께하는 것이 이제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예. 예. 무등산 주상절리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주상절리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도 한 이제 뭐 광주에서 거의 뭐 25년, 30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무등산에 대해서 이제 이 깊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가치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한 6년 전부터 이제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 우리 동료들이 많이 했죠. 하다 보니까. 무등산은 일단은 그 나는 이 광주의 산, 어머니의 산이라는 개념에서는 정치적인 가치지만 여기보다 또 그 이전의 가치는 역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주상절리는 말 그대로 보면은 일단은 그 이 일단은 지금 중생대 백악계라 해가지고 공룡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약 8,700만 년부터 8,500만 년 사이에 지금 그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3회의 거의 분화가 있어가지고 예. 만들어진 것이 주상절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크기 같은 걸 비교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세계 유산되어 있는 영국의 자이언트 코즈웨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이제 그것은 주로 바닷가에 있고 규모가 좀 적습니다. 지금 예. 제주도의 종문단이는 같이. 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무등산은 그 이 서석대 입석대만 가더라도 하나 6면체 3면이 보통 3m 정도 되니까 예. 네. 광석대는 7m까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대 크기로 우리가 증명이 됐고 그리고 대부분 바다에 있는데 산의 정상부에 놓여 있고 그리고 시대도 신생대인데 중생대라는 것 때문에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지난달 29일에는요. 현장 실사를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열었잖아요. 네. 네, 이 워크숍에서 무등산에 어떤 점을 좀 주목했고 또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그 세계적인 전문가들이죠. 지금 네. 이제 평가자들을 지금 6분을 모셔다가 3회에 걸쳐서 이번 세 번째입니다. 네. 예비 실사를 했는데요. 이 예비 실사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필드 워크숍 그래가지고 일반 워크숍이 아니고 야외 직접 토론하는 그런 워크숍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 전 세계 처음으로 이번 열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이제 대부분 당일날을 떠나는데 네. 4일 동안을 쭉 점검하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우수성이라든가 주민과 함께한 여러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면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만든 그 청풍에 있는 그 지오 빌리지라 그래가지고 예. 하나의 마을 공동체인데 여기서 난 모든 상품들 그 모든 게 나는 모든 생산품들 그다음에 네. 심지어 여기는 막걸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부 공장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들 우리가 하나의 지금 이제 지오 빌리지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네. 또 이 무등산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를 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네. 이제 우리 5.18 기록유산이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지만 이와는 달리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나 세계지질공원은 전 세계 상품화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은 당연히 이제 했는데 뭐 저희들이 지금 학술적인 노력은 당연히 이제 했고 그다음에 광주와 전라남도 화순 담양이 하나로 혼일체 돼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이 중요한 게 이제 무등산 보호단체라든가 무등산 공유화재단 제가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일부터 네. 거의 뭐 23년 이상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했고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7월에 있을 현장 실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 자체 평가서를 가지고 이미 이제 지난해 유네스코에다가 저희들의 모든 걸 올려놨습니다. 네. 이번 실사자는 이제 아주 7월 중요한 이제 마지막 유네스코에서 지금 파견한 실사자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실사 점수가 아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뭐 실증이 검증하는 것이고, 그 검증이 이제 학술인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호흡했느냐, 아니면 홍보나 관광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모든 걸 다 보고 점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 이제 얘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우리가 좀 약간 이런 게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만은 더욱 노력해야죠. 예. 네. 그렇다면요, 만약에 무등산이 네.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실제적으로 좀 뭐 우리가 전 세계 예를 안 들더라도 예. 뭐 제주도를 보면은 제주도가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됐고 예. 2010년에 세계 지질공원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그것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제주도가 지금 어쨌든 간에 천만 명 이상의 관광이 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를 갖게 되면 이건 저희들이 홍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네스코에서 홍보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여러 번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나온 채널들이 무료로 나와. 예. 또한 여러분 지금 뭐 각 그 트래블 그 여행 그 이 그 채널들 보면은 대부분 관광 상품이 유네스코가 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많은 세계인이 자연적으로 우리 눈이 돌려질 것이고 네. 더욱이 이제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도 있고 광주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더욱이 이제 우리 무등산 자체가 어머니 삶에서도 이 자체를 우리가 잘 보존한 이유 중 하나는 결국은 무등산 자체가 저는 박물관 생각을 해요. 네. 무등산에 대해서 자체를 박물관. 물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지질 박물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홍보관 개념으로 만들어야 예. 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광주 시민과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이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자존심은 당연히 살아나는 것이고 세계인이 오므로 해서 광주의 불행은 높아질 것이고 네.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관광 상품도 늘 거고 지역 참여 프로그램도 참 많아질 건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좀 방금 서울에 이제 청풍 지오 빌리지에 대한 얘기 했는데 네. 이제는 거기에 이제 지오 하우스로 해 가지고 거기도 이제 펜션이나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뭐 세계 많은 나라 여러분 홍콩 가면 홍콩에 이제 홍콩도 세계 지질공원이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간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소울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소울봉이 원래 제주도 잘 안 알려진 동네였어요. 소울동 차기도. 근데 이것이 세계지질공원의 어떤 명소로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쪽 동네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요. 일테면. 그러면 이제 차명병, 우리 같으면은 무등산 수박이라든가 춘설차 같은 경우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홍보되면 그 마을이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담양의 죽제품이라든가, 뭐 화순의 뽕잎이라든가, 뭐 담양 황과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지역 산물이 나오면서 주변이 같이 활성화되면서 또 먹거리와 또 잠잘거리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결국은 무등산 광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이 혼연돼서 하나로 일치되면서 다 같이 살아나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양성하고 있는 지질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오 트리라 해가지고 제주도 올레길 같이 지금 지질 길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놨어요. 7개를. 그게 지금 결국은 설명하고 하는 분들이, 뭐 퇴임 이후에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볼런티어들이 소일거리도 할 수도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방문의 센터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 지금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린애들한테 자기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새로 제2의 인생을 마련할 수 있고, 예. 또 이것이 일자리 창출도 할 수도 있고, 뭐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아주 적합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예. 예. 네. 이 앞으로 무등산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역시 저희들이 지역민이 함께 해가지고 예. 광주 그다음에 도민들 시민들 함께해서 잘 보존하고 잘 가꾸고 우리 것이 세계적이다라고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학자들은 학술적으로 계속 연구해가면서 세계적으로 좋은 논문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여기에 완전히 서포트해 가야 되는 것이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환경단체나 운동단체들은 함께 어울려가지고 우리가 이걸 세계인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시비거리가 아니고 함께하는 커다란 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